안녕하십니까. 예보관 양성관입니다. 현재 서울 경기도를 포함한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고 남부지방은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남부지방은 상해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으나 중부지방은 점차 그 가장자리에 들게 되어 밤에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설날인 내일은 중부지방은 북한지방을 지나는 약한 기압골 영향을 받다가 점차 벗어나겠으므로 대체로 흐리고 서울과 경기도, 강원도 영서에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한때 눈이 조금은 후 점차 개이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북서쪽에서 확장하는 대륙 고기압 영향을 점차 받게 되어 구름 많다가 오후에는 점차 맑아지는 날씨가 되겠습니다. 특히 내일 아침에 중북부 일부에 눈이 내려 조금 쌓이는 곳이 있겠고 영하의 기온으로 빙판길을 이루는 곳이 많겠으니 기성객들은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부지방과 남부 일부 내륙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에 중부 내륙에는 내일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곳이 많겠으니 건강관리와 수도 계량기 동파를 포함한 각종 시설물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강원 동해안과 경상남북도 해안 및 내륙 일부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에 대기가 점차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동해 먼바다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에 물결이 높게 일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라며 이 물결은 밤에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